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죠? 미트는 마그레브예요. 마그레브. 키트 온 마그레브입니다. 요 녀석은 이것도 목적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죠? Purpose of a meet. 이거는 연결 하는 거예요. Interconnect 라고 해야 되나요? Interconnect. Connect nations. One nation to another. One nation to another. Or one city to another. 5R이 앞에 오면 되겠네요. One nation over one. 요게 미츠. 요거는 하이퍼루프랑 비슷해요. 하이퍼루프랑 비슷한데 조금 많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설명서가 좀 나와 있는데 하이퍼루프는 직진만 할 수 있지만은 요 미트라고 하는 거나 전후 좌우 왼쪽 오른쪽 심지어 상하 위쪽 아래쪽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진보한 방식이죠. 속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진보된 기술입니다. 이것도 기술 이 사양이 좀 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요거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어떻게 이 자기 부상 그 자기력선을 제어해서 시속 1200km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지를 다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게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지는 꽤 됐습니다만은 고안된 지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안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거의 앨런 머스크의 하이퍼루프랑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개발된 거고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진보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아름다운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기술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것도 이거는 별도의 그러니까 별도의 시리즈로서 대략 20개 정도의 시리즈로서 이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수업이 있고 그 수업이 화학고등학교의 오픈랩 로보틱스 실습 교재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화학고등학교나 이공계 대학의 로보틱스 실습 과제로도 굉장히 좋아요. 이 전기력 이 전선입니다. 방금 봤던 전선의 이 뭐예요? 어디 갔나? 여기 없나? 아, 여기 없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것도 아닌가 보군요. 이건가요? 이거네요. 요거면 이 있는 것들이 다 전선이에요. 점선으로 되는 거.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양과 방향을 제어함으로써 요 녀석이 궤도 위를 이 궤도도 역시 이렇게 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 흐르고 있는 전선들이에요. 그 위를 빠른 속도로 시속 1200km의 가까운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류의 세기 혹은 전압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용하는 데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죠. 굉장히 미세하게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굉장히 미세한 전류의 양까지도 제어해서 요 고속으로 진행하는 이 자기 부상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별도의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번 시리즈에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리즈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국가와 국가 혹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것이고 제주도에는 이걸 쓰일 데가 없어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시속 1200km로 제주도 내에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 쓰일 데가 있습니다. 어디 쓰이느냐 하니까 이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기 그죠? 제주도에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라인에다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자기 부상 열차 시스템 해저터널을 지나가는 거죠. 해저터널을 지나가고 육지를 지나가고 해서 연결을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171km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0분 내외에 제주도에서부터 목포까지 그죠? 10분 내외에 사람과 물자를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물자부터 테스트를 하고
물자 테스트 수송부터 그리고 안정성이 검증되면 이것을 가지고 사람도 수송하는데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2, 3년 이후에 그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적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항공 라인들, 그러니까 기존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남북한 철도, 남북한 철도 경합 있죠. 철도 연결. 남북, 러시아, 중국, 철도입니다. 그럴까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자, 서울에서 목포부터 돼 있는데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제주도에서 목포 구간을 먼저 해보고 그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파리, 베를린, 바르샤바까지 쭉 다행을 하는 시스템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썼을 때는 굉장히 시속 2-300km짜리 고속철로 간다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고속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비행기 속도로 가게 됩니다. 비행기 속도로 부산에서 서울로 평양으로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어디론든지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 잠재력이 만약에 요 시스템 우리가 지금 개발해 놓은 요 시스템 이미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요 시스템 역시도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그리고 스페이스 웹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합니다. 요 시스템이 만약에 테스터 해서 제주도부터 목포까지 연결을 해서 성공적으로 테스트 된다고 하면은 연간 수천조에 이르는 항공시장과 초고속 열차 시장을 몽땅 다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력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물론 우리가 코딩하면서 이것들을 임플멘테이션 할 때 가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은 일단 성공만 했다고 하면은 성공하기만 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천문학적인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남북한이 100년 동안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일단 논리적으로는 모든 기술들의 증합성을 저희가 다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구현하는 것은 또 논리적 모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제주도 여기서 이 프로젝트 제주도의 오픈킷 프로젝트죠. 오픈키트 프로젝트에서 가장 덩치가 큰 게 바로 이 녀석 미트, MIT라고 하는 미트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성공하기만 하면은 남북한이 정말 앞으로 수백 년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창출되게 될 겁니다.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어놨으니까 실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코딩으로서 5월, 6월, 7월 달까지 코딩은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8월 달 이후로 이것을 사업화하는 과정에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Purpose of MIT는 MIT, MIT죠. MIT는 To Substitute라고 되겠네요. Substitute Current Airlines and train 둘 다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그죠? 이제 그냥 이다 먼저 하나 쓰고 놓을까요? is completely new traffic machine 보게 되나요? tool traffic vehicle traffic method 그리고 similar to automobile 자동차가 처음 개발됐을 때 혹은 비행기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이 되는 겁니다. The first or the first airplane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항공기 시장 수천조 원 연간 수천조에 이르는 항공과
이런 기차 시장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됐어. 그러니까 one of the main purpose PRP open key project.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the new Maghreb called OP 트레인이라고 할까요? OP 라인이라고 할까요? 오피 라인. 이름을 예전에는 박스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처음에 개발할 당시 박스웨이라고 불렸고, 이거에 개발된 것은 아마 2013년도 경일 거예요. 이때 초안하고 다 나왔었는데, 요 박스웨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도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스웨이. 대문자로 할까요? 네, 요게 미트입니다. 미트이고, 미트가 적용될 테스트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요것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